대전 지역 초중 고등학생의 68.8%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사교육 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전 초등학생들의 경우 82.6%, 중학생은 65.7%, 고등학생은 58%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자유학기제 대상인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 사교육비 지출이 높아 학부모들의 학습 공백을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